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스냅툰 두 번째 펀딩 후원, 마감일이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영상 나가고 나면 한 4일 정도 남았겠네요. 그 전체 공간을 다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전체 구성은, 아직 군데군데 좀더이손 봐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제작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주변에 큰 이제 산들을 둘러싼 공간이고, 이쪽은 네, 다 산으로 너무 둘러싸여 있으면 좀안될것 같아서 좀 열어놨어요, 시선을. 예, 요 안쪽에는 네, 이렇게 수공간, 네, 호수하고 조금 작은 규모에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계곡을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장면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시냇물 이런 것들 구성을 좀할 거고, 군데군데 이제 물을 또 이렇게 해서 연못같이 조그만 연못도 좀 만들 계획이고요. 네, 여기도 계곡인데 이렇게 물이 흐르지는 않는 이런 계곡이라기보다는 뭐 골짜기 이런 것들 좀 구성을 좀더 해갈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각 나무 수종별로 뭐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은 이제 자작나무 길, 그다음에 여기는 벚꽃 길, 예,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지는 그런 굽어진 길도 있고요. 야, 여기는 이제 개나리로 장식을 할 건데, 오늘 이제 개나리 좀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했었는데, 이 샘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랑, 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나무숲.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내려갈게요. 네, 이동 속도가 많이 느리죠? 이거는 좀 개선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건좀 빨리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내려가 보면, 네. 예, 색깔이 너무 튀죠? 요거 이제 버드나무인데, 지금 완성 상태는, 네, 당연히 아니고요. 좀 개선을 할 겁니다. 색깔이랑, 나무 모양, 좀더 보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 개나리가 요렇게 피어서 있는 길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벚꽃길. 네. 이렇게. 아,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예, 1660 Ti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네, GTX 1660 Ti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벚꽃이 이제 네. 자, 여기는 이제 자작나무 숲길인데 네. 조금 더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예, 자작나무 큰 길. 네, 양쪽에 꽃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배치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큰 길이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좁은 길들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길들이 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소나무 숲. 네. 뭐 이런 숲들을 계속 구성 중에 있고요. 대나무 숲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대나무 숲입니다. 조금 하늘이 휑하니까 어색해서 하늘 구름을 좀 넣어놓을게요. 네, 이거 화면 움직이는 건 빨리 개선을 해야겠네요. 움직이는 게 저도 어색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네, 목련, 네, 목련, 네, 목련, 네, 이렇게 해서 목련. 여기 배를 탈수 있는 데크,
네, 요거 좀 재질도 조금씩 개선을 할 거예요. 조금 지금은 반사가 심한데, 네, 좀더 손을 봐서 좀더 자연스러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절벽, 네. 네, 여기는 이제 여기 그이 절벽을 오르는 계단을 좀 구성하려고, 돌계단을 구성하려고 좀 아직 덜돼 있는데 좀 만들어서 그 돌계단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위에는 네, 절벽 위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 라이트 포그 기능을 좀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라이트 포그를 쓰면 네, 조금 쓰시기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에 아마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멀리 있는 분위기를 낼수 있는 약간 흐려지는 기능?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흐려지는 포그? 네, 안개 기능을 좀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완성되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뒤에 하늘 넣는 배경, 이 하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실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원하시는 하늘을 직접 그려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작 중에 있고요. 쪽으로 가면 네. 네, 이런데 산길 이렇게 올라가는 산길들을 이렇게 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네, 골짜기 네, 이런 걸 구성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가운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네, 이 중앙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무를 좀 멋지게 예, 버드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나무를 좀 멋진 나무를 좀 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아직 좀 미완성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조금 폭이 넓긴 한데 네, 예, 시냇가. 네, 시냇가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네, 건너서 갈수 있는 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목련을 놨고요. 네, 조금 네, 너무 조정을 안 하고 하니까 네, 빛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무리는 없네요, 아직은.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는 네 다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텍스처는 조금 더손 봐야겠네요. 너무 반짝거려서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그 규모를 생각보다 크게 잡아가지고, 펀딩 일정을, 네,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후원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좀 내용들이 좀 충분히 나왔으면 이제 결정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렇게 도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전체 영역을 그 펀딩 스토리에 소개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곡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물이 있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될것 같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쭉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지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나무들은 지워질 거고, 이렇게 폭포가 구성이 될 겁니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구성되어 있는,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 배경의 공간 지형을 유지하고, 이게 이제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버전, 그리고 겨울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사막하고 돌산, 요 내용은 사막은 한번 보여드렸고, 돌산은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10가지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공간들은 사실 이 공간이 전체가 되게 넓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이제 나무를 막 이동하고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인 뷰라던가 아니면 큰 길들은 이걸로 뭐 사용을 하시고 부분 부분 이제 특정한 장면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나무들이나 어떤 그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장면을 구성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10가지 배경들은 이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그 나무들이나 그런 식물들을 구성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좀 규모가 이거보다 작게 예,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드릴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움직여서 장면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인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스냅툰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툴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게임 같은 분위기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좀 사용하실 때좀 게임 같은 느낌을 좀덜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희도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건데요. 우선 네. 일단 배경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 배경은 이제 직접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경을 넣으면 아마 조금 더 만화적인 느낌이 더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추가하려는 그 여기 이 포그 기능이 추가되면 아마 이제 조금 더 표현하실 때 좋을 거예요. 이제 좀 설명드리려면 네, 이런 거죠. 라이트 포그 기능을 넣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가 흐려지는 기능인데, 네, 요거를 넣고, 네, 저희가 조금 채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네, 아이고, 너무 세네요. 이런 식으로
네, 뒤에를 이렇게 흐려지는 기능, 이런 것들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들이 좀 선명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예, 라인의 거리 값을, 예, 좀 과감하게 줄여서, 없애서, 네, 앞에는 좀 부각시키고, 뒤는 이렇게 흐려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안개, 이런 색깔까지도 좀 변화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런 기능 말고도, 보시면은 약간 스카일라이트를 좀 올려주시는 것도, 네, 좀 도움이 줄것 같아요. 약간 그림자나 양감이 너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이 스카일라이트를 올려줌으로 해서, 네, 양감이 많이 줄죠. 양감이 많이 줄고, 네, 약간 색으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콘트라스트를 낮추시면 이게 회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차라리 조금 높이면 또 양감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그림자의 색깔하고, 예, 밝은 부분의 색깔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만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에 대해서만 좀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로 맞추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도도 조금 더 올려주면, 네, 이런, 네, 분위기가 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 그 스냅툰에서 뭐 톤은 요 칼라 필터로 원하시는 분위기를 조금 바로바로 맞추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 네.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분위기로 톤을 조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어두워지는 부분이 너무, 예, 짙게 어두워진다, 뭐,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요 컬러 AO 값, 앰비언트 오클루션인데,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지금 어두운 그림자 영역 부분 있잖아요. 예, 이 그림자 영역의 컬러를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요런 느낌.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안 어떤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가 만나는 경계의 요런 부분들을 좀 어둡게 해주는 건데, 예, 어둡게 한다기보다는 컬러를 조절하는 건데요. 네, 요걸 가지고서 조금 원하시는 컬러 톤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올리면, 네, 이런 분위기가 나요. 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군데군데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네, 남은 그 제작 기간, 그리고 펀딩 기간, 제작 기간 동안 열심히 그 만들어서, 네,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